안녕하세요. 좋은밤 TV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시골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고 계시지요? 이곳은 아버님께서 손수 지으신 텃밭, 배추랑 무를 심은 집 앞에 있는 텃밭에 왔습니다. 배추가 무가 너무 잘 자랐습니다. 8월 초에 그 무더운 날씨에 배추 모종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일찍 한 40일 좀 지났는데 배추 무가 너무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자랐는데도 매일 물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자라지 않은 배추, 죽은 배추도 몇 그루가 있습니다. 얼마나 날씨가 더웠으면 이렇게 물을 매일 줬는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 배추 몇 개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죽기도 하고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저희처럼 주말 농부, 텃밭 농부 하시는 분들은 매일 물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8월 중순쯤에 심어놓고 차각막을 설치해놔서 배추가 잘 자라고 있는데 여기는 굳이 차각막까지 물을 매일 주기 때문에 차각막까지 안 해도 배추가 너무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추가 지금 가까이 보시면 구멍 난 게 많이 보이시죠? 자세히 보시면 지금 벼룩벌레들이 보입니다. 안에 벼룩벌레가 지금 배추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지금 날아다니 벼룩벌레라 만지니까 틱틱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님께서 벼룩벌레 방제를 하시려고 농약을 치려고 합니다. 벼룩벌레 방제 시기를 놓치면 벼룩벌레들이 생장점을 뜯어먹어서 배추가 지금 여기 보시면 벌써 저렇게 생장점 근처에 벼룩벌레들이 너무 많이 먹은 관계로 지금 이 배추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추를 심고 조금 자랐을 때 바로 벼룩벌레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추 모종을 심고 얼마 자라지 않았을 때 벼룩벌레 방제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밭은 무밭인데 무도 정말 싱싱하게 잘 자랐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구멍이 많이 뚫렸습니다. 이것도 벼룩벌레들이 뜯어먹은 관계로 구멍이 많이 뚫렸습니다. 질문해 이제. 아버님. 네. 벼룩벌레가 무지 많네요. 네, 좀 있어. 네. 모종하고 바로 안 심었어? 아니, 그 농약 안 하셨어요? 했는데도 좀 하긴 했어요? 했어요. 근데 보통 했는데도 이렇게 벌레가 또 생긴 거예요? 네, 몇 번 해야 돼요. 여러 번 해야 되는군요. 벌레들이 계속 나오니까. 방제를 이렇게 자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버려먹어서 다 줘먹기 있죠. 버리지. 버려먹 벌레가 먹지, 벌레. 벌레들이 많이 먹어서 배추가 잘 싱싱하게 자라지 않는군요. 수확이 안 되지. 농약 그렇게 자주 해도 괜찮을까요? 수확하려면 기간이 아직 있어서. 수확 시기가 아직 멀었으니까 지금은 해도 괜찮은 거군요. 수확하기
수확 시기 얼마 전부터 그러면 농약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한 2주 전이나 안 해야지. 아, 수확 시기 2주 전에는. 올해는 배추 몇 포기나 심으셨어요? 올해 한 70개. 70개. 열무는, 열무도 많이 심으셨는데요? 잘 됐는데, 진짜 벼룩벌레들이 많이 먹어가지고. 아버님, 이렇게 방제를 안 하면 배추가 어떻게 돼요? 배추 파도 그 저기 버럭지가 파먹으니까. 네. 저기 좋은 배추가 안 되지. 생장점을 갉아먹어서 배추가 속이 안 차겠네요. 그렇지. 그죠? 그렇게 약을 해야지. 이거 벼룩벌레 방제 끝나고 이 배추한테 또 해줘야 될 농약이 또 있어요? 저기 뜨물약. 뜨물약? 아, 진딧물약. 뜨물약, 진딧물약. 청벌레는요? 청벌레 다 죽어 이거 약하면. 아, 이거 하면은 청벌레는 다 죽어요. 진딧물약.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 배추, 무, 열무 자라는 동안에 진딧물이 또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또 한번 방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청벌레 아니 벼룩벌레가 지금 너무 심해서 지금은 몇 번 더 해주고요. 그리고 수확 시기 2주 전에는 뿌리지 마시라고 하시네요. 지금 한참 배추들이 모종을 싹을 내려서 잘 자라고 있을 텐데요. 벼룩벌레 방제 꼭 해주셔서 벼룩벌레랑 청벌레 죽여주시고 그리고 배추 속이 찼을 때에는 진딧물이 또 시작할 겁니다. 그때 또 방제 잘 하셔서 올겨울 김장김치 잘할 수 있도록 배추와 열무 속이 다 찰 수 있도록 농사 잘 짓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